예. Should pronounce and say the meaning in Korean. Okay? 자, 영어 단어가 보이면 읽고 뜻을 말해주세요. 시작. 뜻은 그리고 그리고 그러면 A는 뭐 중에 뭐 됐어요? A에 그렇죠. A가 A에 아어 중에 A가 돼야 and가 되죠. 오케이. 그다음 어떻겠어? 박스 뜻은 그렇죠. 그러면 오는 뭐 중에 뭐 됐고 오케이 그렇지 복스가 아니고 박스잖아 아 됐죠. 그러면 X는 뭐 중에 뭐 됐어요? 기억났네. 오, 즉즉스 중에 뭐 됐어요? 그렇죠. 크스 됐죠. 그러니까 박스죠. 박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랬어. 빅 뜻은? 크다 아니고 큰이에요 큰자 크다라고 해도 될것 같은데 선생님이 이건 절대로 크다라고 안 해요. 자 준호한테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 가르쳐 줄것 중에 조금 미리 얘기하면 이런 걸 보고 단어라고 하는데 단어가 뭔지 알지? 그렇죠. 책상 달리다 먹다 추운 이런 걸 보고 단어라고 하는데 단어에도 종류가 있어. 그리고 종류는 선생님이 무슨 무슨 씨라고 그럴 거야. 무슨 무슨 씨.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단어 종류를 무슨 무슨 싫어할 거라고요? 그렇죠. 무슨 무슨 씨라고 할 건데 이런 뜻을 가진 애들을 보고는 어떤 씨라고 해요. 어떤 씨. 왜 빅을 어떤 씨라고 하냐면 빅 발룬 하면 뭐예요? 빅 발룬. 어떤 풍선? 큰 풍선.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풍선이란 말을 빅이 할 수가 있잖아. 풍선은 풍선인데 어떤 풍선이다? 큰 풍선. 그래서 얘는 자, 크다면 이런 걸 보고는 하다시라고 해, 선생님이 하다시. 이렇게 뭐뭐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근데 빅은 하다시가 아니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C를 정확하게 영어 단어는 C가 중요해. 무슨 C인지가. 나중에 앞으로 네가 영어 문장을 배우게 되면 무슨 C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자리가 정해지기 때문이야. 단어를 집어넣어야 할 자리가. 영어는 순서를 지켜야 돼. 오케이. 계속해서. Red 뜻은 붉은, 빨간. E는 뭐 중에 뭐 됐어요? 이에오 중에 그렇죠. 에가 A가 됐죠. 이거 그럼 무슨 C일 것 같아? 이게 어떤 시야? 그렇지. 어떤 장미? Red rose. Red 장미. 이렇게 할수 있잖아. 이런 게 어떤 시야? 이런 종류가 어떤 시야? 계속해서. map. 뜻은? 대걸레. 대걸레. 오는 뭐 중에 뭐 됐어요? 그렇지. 오, 오, 아, 어 중에서 두 번째 대표소리 아가 됐고. 오케이. 잘했어요. 이런 뜻인데 이런 녀석을 보고는 선생님이 앞으로 이름씨라고 할 거예요. 이름씨. 어떤 물건이나 사람에게 붙인 이름이기 때문이야. 오케이. 계속해서 읽고 뜻. can. 그렇죠. 깡통이라는 뜻도 있고 뭐뭐를 할수 있다 이런 뜻도 있어. can.
그럼 A는 A, 에, 아, 어 중에 에 됐고요. 계속해서 six 뜻은 여섯. I 여섯. 그렇죠. I는 뭐 중에 뭐 됐어요? 그렇지. 그래야 six가 되죠. six. x는 크 쓰고요. 오케이. 오케이. fly? fly 보여줄게. fly. fly 여기 있네. fly. 얘는 어떤 소리 될까요? A가 가지고 있는 소리 중에서 뭐가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대답하면 되죠. 맞든 틀리든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렇지, flag. flag. 오케이, 이빨. A는 뭐 중에 뭐 됐어요? 그렇지, 그래야지 여기까지 f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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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가 그, flag. 뭐라고? flag, 이빨. 오케이, 계속해서. jam. 뜻은? 잼이죠. 오케이. 넷 뜻은 이는 뭐 중에 뭐? 그렇지. 애가 됐지. 대표 소리. 오케이. 햄 뜻은 햄이죠. Do you like ham? Oh, I see. 계속해서 pin 뜻은 핀이죠 뭐. 오케이. I는 뭐 중에 뭐 됐어요? E 그렇지. 계속해서 wig 뜻은 가발. 오케이. 10, 10. 이는 뭐 중에 뭐 됐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그렇지. not. 오케이. 그래서 뜻은 땅콩 땅콩이라 그러는데 땅콩. 오케이. 유는 뭐 중에 뭐 됐어요? 그렇지. 그래야 not죠. 오케이. 그다음 잘했고요. excellent. 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읽고 뜻 말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가볼까요? 그렇지. Bears are large. 오케이. 따라 읽으란 말이에요. 선생님이 소리 내면. Bears are large. 오케이. Large. 오케이. Large. 오케이, R이 들어있으니까 R 소리 내주는 게 좋겠죠. 오케이, 얘가 뭐였더라? 오케이, bears are large.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지, some bears leave. 따라서 다 Some bells
In Jews. In Jew. Jews. Jew. Okay, leave. Leave. 오케이, 얘가 뭐 뜻이던가요? 동물원에서 쥬가 동물원이니까 어떤 곰들이 곰에 동물원에 산단 말이야. 헤이, 얘가 뭐였더라? 어려울 텐데. 오, some bears live in zoos. 오, 준호, 완전 열심히 공부했는데? 오케이, 계속해서. Some birds live in forest. 오, forest. forest. 잘 읽었어, 준호도 잘 읽었는데 선생님 따라 해보란 말이야, forest. 오케이. 여기까지 소리가 for, R-E가 rest인데 S부터가 forest 된거 forest. 오케이, 들어볼까? Some bears live in forests. 오케이, 뭔 소리던가요? 곰들은 숲속에 살아간다. 그렇죠. Some bears가 어떤 곰들이 live 산다 in forest 숲속에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동물원에도 산다 했고 여기 숲속에서 산다 했으니까 숲에 사는 애들도 있고 동물원에 사는 애들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얘가 뭐였더라? Some birds live in 오, some bears live in forest. 오케이, 여기서 오, 잘 읽었어. 자, 얘 따라 읽어보자. Thick. 그렇지. TH 있으니까 혀를 살짝 물는 거야. 그냥 뭐, 억지로 뭔 소리를 억지로 내려고 애쓸 필요 없어. 그냥 혀를 살짝 물었다가 다른 소리 내면 되는 거야. Thick. 오케이. 전체적으로 따라 읽어보자. Bears have thick fur. Okay. 이 소리가 좀안 들리는 것 같아. Bears. 오케이, 이게 뭔 소리든가요? 두꺼운 털을 갖고 그렇지, bears가 have, 가지고 있다. 어떤 무엇을? thick한 fur를. 오케이, 얘가 뭐였더라? thick. 오케이. 잘했고요. 계속해서 좋아 좋아 오케이 자 얘는 swim 오케이, 얘는 well. 붙여볼게. swim well. 그럼 전체적으로 many bears swim well. 오케이, 뭔 소리든가요? 그렇죠. 얘가 많은 이란 뜻이고 많은 곰들이 swim합니다. 수영합니다. 어떻게? well. 잘한대. 오케이, 얘가 뭐였더라? 오케이, okay, many bears. 오케이, okay, bear에다 S 붙이면 요런 뜻이 되는 거야. many bears가 swim한다. 어떻게? well. 오케이, okay, 계속해서. 오케이, okay, 오, 잘 읽었어. 자, 얘만 조금 하자. 자, 원래 S가 없으면 eat. 근데 S 붙이면 eat.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this bear eat fish. This bear is king. 오케이, 뭔 소리예요?
고기를 먹는다. 오케이, 여기 S 없지? 그치? 그러니까 곰들이 아닌 거야. 이, 그리고 이란 뜻이야. 이, 이 곰. 여기 어떤 사진, 곰 사진을 보여주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사진 속에 있는 이 곰이 먹습니다. 이거, 이런 게 하다시야. 먹습니다. 먹다란 뜻이니까 먹습니다. fish를, 물고기를. This bear eats fish. 오케이. 얘가 뭐였더라? This bear is fish. 오케이. This bear eats fish. 오케이. Fish. 오, 잘했어. 그 다음에. Bear have big feet. 오, 자, big, 이렇게, 그 소리 너무 세게 할 필요 없어. big feet. big feet. 비그핀 오케이, bears have big feet. 베어즈 헤어 비그핀 오케이, 뭔 소리든가요? 곰들은 커다란 발을 가지고 그렇죠. 있대요. 또 bears, s부터서 곰들이 have, 가지고 있다, 하다시고. 어떤 무엇을? big and feet을, 큰 발을. 내가 뭐였더라? 베어즈 헤어 비그핀 오케이, bears have big feet. 와우. 자, 계속해서. 베이비 베어 G, 아 R, cold. 오케이, 잘 읽었어. 아기 곰들이 컵이, 뭐, 아기 곰들을 영어로 컵스라고 얘기합니다. 라는 문장이었고요. 계속해서. 오케이. 자, 이 소리가 잘안 들렸어. 그러면 얘를 넣으면 Have you seen a bear? Have you seen a bear? 오케이. 뭔 소리던가요? 오, 와우. 자, 그럼 이것도 될까? 이게 뭐였더라? 오케이, 얘를 자꾸 빼네. 이게 you야, you. Have you seen a bear? 오, 준호, 오늘 끝내줬다. 와우, 진짜 진심, 완전. 박수, 박수. 빨리 박수 쳐. 당장 박수 쳐. 와우, 잘했어. 오, 준호. 오늘 문장할 때 한참 걸릴 줄 알았더니, 오, 정말 빨리 잘했어. 자, 연습 잘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할거 알려드렸죠? 오케이. 조금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씩 나누어서 조금씩 조금씩 해두세요. 안녕. 네, 계세요. 그래. Annyeong. 잘 있었어요. 뭐 아직 덜 했다고?